자, 이제 본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 끊었어요. 자, 우리 이제 관계 대명사를 한번 배워 봅시다. 관계 대명사를 배울 건데요. 관계 대명사는 사실 오늘 하루 쭉 해야 되는 양으로 뽑았은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한번 배워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문법 총정리를 했을 때, 영문법 총정리를 했을 때 관계대명사 쪽을 배운 게 있어요. 보통 우린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 자, 영문법 총정리 기다려봐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 있었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지? 두 번째는 뭐 있었어? 명사가, 그치? 투부정사가 뒤에 와가지고 꾸며주는 게 있었고, 얘는 이제 아까 했다. 그지? 투부정사. 그지?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리고 세 번째가 명사 다음에 관계사절이, 명사 다음에 관계사절이 꾸며준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이거는 내용이 좀 무거우니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백지 테스트를 볼 때는 그게 조금 목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백지 테스트 목록을 조금만 더 펼쳐서 얘기하자면, 일단 목록만 얘기해 줄게요, 목록만. 알겠지? 자, 목록만 얘기해 주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명사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목록만 소개해 줄게요.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명사 다음에 관계사가 안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사 다음에 후주 명사,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동사가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일단은 그냥 목록만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거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명사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이렇게 크게 다섯 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두 개가 더 있어요. 사실은 두 개가 더 있어. 그거 이제 나중에 좀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명사 다음에 여기 이게 1, 2, 3, 4로 가는 거야.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꾸며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였어? 명사 다음에 형용사 구가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이 3번과 4번과 5번을 배울 거예요. 3번과 4번과 5번을. 알겠죠? 사실상 4번과 5번은 이 구조에서 나온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 얘는 배웠지. 명사 투부정사.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사실상 배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전치사 목적어 꾸며주는 거. 원 오브 뎀은 우리가 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원 오브 뎀을? 그들 중한 명. 그지? 배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지? The leg of the table. 이름 뭐야? Legs of the table. 어떻게 해석해? 테이블의 다리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탁자 다리.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지? 그래서 얘는 굳이 설명을 안 하고요. 얘는 배웠고요. 이제 얘까지 배우면은 그럼 뭐가 돼? 명사 후치수식은 일단 대략적으로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지? 명사 후치수식을 다 배우면은 자, 이제 한번 영문법 총정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영문법 총정리야. 알겠지?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돼. 자, 주어 다 배웠지?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나오는 거다 배웠지. 왜? 명사절도 배웠고, 투부정사도 배웠고, 동명사도 배웠고, 거기에 다 주어 들어간다는 거 배웠잖아. 그지? 그지? 그 다음 명사, 대명사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어차피 한 단어니까. 그 다음 동사. 우리 여섯 가지 형태 다 배웠죠. 그죠? 오케이.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어. 보어에 올수 있는 거,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분사,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동명사, 절다올수 있거든? 근데 우리 다 배웠어. 생각해보면.
명사 대명사는 기본이니까 넘어가고 형용사 배웠지. 그지? 분사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배웠지. 거기다 명사 절 배웠지. 사실 다 들어간다고. 목적어도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다 배웠죠. 주어랑 똑같이 해서. 그지? 목적 부호도 다 배웠죠. 그지? 그러면 형식도 다 배운 거야. 그리고 넘어갔어 이제. 부사. 부사. 한 단어 부사 배울 필요 없죠. 두 단어 부사 두 개로 끝이야. 투부정사 아니면은 저기 뭐야 전치사 목적어 거의 두 개가 다 나온다고 그걸로 거의 끝이라고. 근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만 간단하게 알려줬지만 아까 보면은 꽤 많았지 그지? 그거는 이제 투부정사 파트에서 다 배웠다고 그지? 그리고 부사절 부사절 뭐 있었어?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뭐 when이나 while이나 if나 이런 걸 쭉쭉 배웠다고. 근데 사실 하나 중요한 파트는 있어. 뭐?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부사절도 끝나잖아. 그럼 부사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분사구문이잖아. 근데 분사구문도 했지. 분사하면서 분사구문까지 갔잖아. 그지? 그럼 배웠어.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뭐 남았어? 명사 후치수식 남았지? 명사 후치수식 오늘이랑 내일까지 하면 끝이 나는 거야.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이 영문법 총정리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채워넣었다라고 보시면 돼. 사실상. 그렇지 않아? 이게 머릿속에 붙어있고 여러분들이 이 배운 용법을 거기에 쏙쏙쏙 넣어놓고만 있으면은 요번 특강은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하나 엄청 큰 걸 건져가는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는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틀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의외로 넣을 거 별로 없을 거야. 내가 거의 다 가르쳤을 거야. 진짜야. 거의 다 가르쳤을 거야 내가. 내가 이 되게 짧은 특강을 이게 지금 우리 8번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짧은 특강 안에 제가 모든 거를 다 넣으려고 수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갔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 좀 버거웠을 수는 있어, 솔직히. 그지? 좀 버거울 수는 있는데, 그만큼 제가 다 넣어줬고, 그 다음에 링크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세요. 언제든지 요구하세요. 제가 링크 다 줄게요. 그리고 그 링크는 계속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가진 사람만은 계속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필요하면 계속 봐. 알겠지? 정말 요번에 다 넣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게 이제 관계사 절인데요. 관계사 절은 또다시 관계 대명사 절과 관계 부사 절이 있어요. 관계 대명사 절과 관계 부사 절이 있다고. 근데 관계 대명사 파트만 일단은 먼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관계 부사 조금 간략하게 관계 대명사에서 나온 놈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관계 부사를 갈 거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가정법을 한 번 더 갈 거야. 가정법. 가정법은 굉장히 중요해. 왜? 어렵지는 않은데 문법 문제에 잘 나와. 그리고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가정법 한번 다뤄주고 그러면 끝이 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학 끝나고 이제 테스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고 그럼 끝이야. 알겠죠?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특수구문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문법 총정리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쪽으로 넣어놓으라 그랬잖아. 특수구문 쪽으로. 그 특수구문이 이제 도치랑 강조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문장 해석을 할 때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라서 따로 넣어놓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다 배우는 거야 정말. 자, 사설이 길었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배울 거야. 알겠죠? 얘를 배울 거고요. 얘는 빨간 책에 다 써 있습니다. 빨간 책에 다 써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열심히 필기하면서 듣지는 않아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좀 졸리거나 이해를 좀 잘 못하겠거나 이러면요 같이 쓰면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랑 어떻게 생성 원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관계사 절의 생성 원리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관계사 절의 생성 원리.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 원리는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주어 1, 동사 1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2, 동사 2 이런 문장이 일단 기본형으로 있다고 봅시다. 기본형으로. 우리 비교급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냥 이게 기본형 두 개가 문장이 합쳐질 거야. 그지? 자, 이제 합쳐질 건데 어떠한 문장을 보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I like the book. 자,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은 더 뭐냐면은 My son 맨날 son만 하니까 이번엔 딸로 해볼까?
My daughter gave me the 이렇게 하지 말고 the book to me. 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쳅시다. I like the book. My daughter gave the book to me.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좋아하고요. 내 딸이 주었습니다. 그 책을 나에게. 이상 없죠? 오케이. 자, 이 문장입니다. 자, 생성 원리 갑니다. 자, 처음 두 문장에서 공통된 의미의 단어를 찾는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문장에서 공통된 의미의 단어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꾸며주고 싶은 게 예를 들면은 더 북과 더 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아니면 얘가 뭐 이시여도 상관없겠죠? 그죠? 어쨌든 두 개를 골라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의 단어를 두 번째 문장의 단어를요. 대시나 which나 또는 who 또는 whom으로 바꾼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단어를 대시나 which나 who 또는 whom으로 바꿔요. 알다시피 that은 사람과 사물 둘 다 쓰고요. which는요. 사람이 아닌 거에 위치를 쓰고요. 사람이 아닌 것에 위치를 쓰고요. who나 whom은 당연히 사람에게 씁니다. 그죠? 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두 번째 문장에 요 놈을 바꿔줘야 되는데 뭐로 바꿀까? that으로? which로? 뭐로 바꿀까? which? 오케이. 사람은 일단 아니니까 그럼 which로 바꿔봅시다. 오케이. which로 바꿨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바꾼 단어를 문두에 위치시킨다. 자, 문두라고 하는 건 머리 두자를 써서 문장 제일 처음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을 이 바꾼 위치를 어디다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My daughter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 하나 더. 추가로. 단, 전치사 플러스 짝 구조는, 전치사 플러스 짝 구조는 짝꿍을 함께 위치시킬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이것도 제가 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일단 얘만 가도 되는데 얘가 혹시나 전치사의 목적어면은 그 전치사를 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일단 그렇게만 알아도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 문장 전체를 두 번째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자 하는 단어 뒤에 위치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게 끝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럼 뭐야? 요 전체를. 즉, which my daughter gave to me 라는 문장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꾸며주고자 하는 놈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문장이 끝이 나겠네. 됐어? 이게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이게 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게 될 관계대명사도 이게 끝입니다. 영어란 참 재밌는 게 수학은 덧셈을 배워도 곱셈이라는 게 있어요. 곱셈을 배우면 또 무언가가 있어. 뭐 제곱이든 뭐든 막 이런 막 새로운 개념이 막 생겨나거든? 영어는 재밌다 그랬잖아. 너희들이 관계대명사 배우면은
대학교 가서도 관계대명사예요. 그게 뭐 관계대왕 막 대빵 병사 뭐 이렇게 안 바뀌어. 똑같아요.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상 끝이 나요.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돼? I like the book which my daughter gave to me. 라고 하면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딸이 나에게 준 그 책을 나는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영어는 왜 수식 구조를 뒤에다 갖다 놓는다 그랬어? 빨리 보여주려고. 그지? 형식 빨리 보여주려고.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의 문장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한번 볼까? 예를 들면은 어떤 문장을 볼까? 그리고 하나, 죄송한데, 하나 더 안 했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목적격인 경우에는 후즈를 쓰면 돼요. 목적격인 경우에. 죄송합니다. 목적격인 경우에는 후즈를 쓰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소유격.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했네요. 소유격인 경우에. 죄송합니다. 소유격인 경우엔 후즈를 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되게 간단하게 합시다. I want to buy the house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e was born in the house.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하우스랑 하우스가 똑같죠? 얘를 뭐로 만들어? which로 만들고요. 그죠? 얘를 문장 앞으로 보내. 그래서 여기다가 which를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문장 전체를 하우스 뒤에다가 갖다 두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돼? 나는 사고 싶어요, 그 집을. 그 집은 어떤 집이야? 그 집은 그녀가 태어났었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여기서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나왔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같이 함께 나갈 수도 있다고. 즉, 뭐야? 이 in 위치 자체를, 이 win 위치 자체를 여기다가 그냥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in 위치가 되겠죠. 이 문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I want to buy the house in which she was born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관계사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해석도 다 가능하다가 되겠죠. 자, 이게 생성 원리고요. 굉장히 간략한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봐. 하나만 더 해줄게요.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문장을 좀 여러 개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테니. The boys look dangerous.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oys are playing in the pon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소년들은 위험해 보입니다와, 그지? 그 다음에 소년들은 연못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있어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소년들과 소년들이 똑같은 예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 whom은 목적격이니 who라고 바꾸면 좋겠고요. 그죠? 이 놈은 문장 앞에 보내려고 했다면 원래 앞에 있네? 그럼 상관없겠네? 그지? 그리고 요거 전체를 뜯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문장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The boys who are playing in the pond look dangerous.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문장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는 만드는 법이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해석도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boys 다음에 who are playing in the pond라는 놈이 나오면서 주어랑 동사랑 거리가 멀어지죠. 그지? 보통 이런 경우에 얘를 막 이렇게 s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문법 문제도 자주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이건 이제 정석으로 만드는 거고.
정석으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예를 들면은 이러한 수식 구조를 만드는 거야. 이게 문장이 아니라 그냥 수식 구조를 만드는 거야. 수식 구조를.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고장난 컴퓨터.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어젯밤에 고장난 컴퓨터. 어젯밤에 고장난 컴퓨터. 그러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쓰면, 그러니까 어젯밤에 컴퓨터가 고장났다를 일단 먼저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컴퓨터 그 다음에 was broken 그 다음에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컴퓨터가 어제 고장났다 이게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어젯밤에 고장난 컴퓨터라고 하고 싶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꾸며주는 게 컴퓨터지. 그러면은 컴퓨터라는 놈을 뜯어가다가 문장 내에서 수식하고 있는 놈을 뜯어다가 문장 제일 앞에 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돼. 근데 얘는 뜯어다가 문장 제일 앞에 놓으니까 문장이 똑같아졌지. 그럼 조금 아쉬우니까 뭘 넣으면 돼?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다음에 그냥 하나 써주기만 하면 돼. 얘는 그냥 사물이니까 뭘 쓰면 돼? 그냥 위치 하나만 딱 써주면 끝나요. 이해됐지? 이러면 이제 모든 문장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아까 그거 해볼까? 뭐냐면은 뭐 이번에 아들러 줍시다. 남녀평등이니까. 나의 써니 주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줬다고 해볼까 이번에는 컴퓨터를 to me 나에게. 자 이번에는 컴퓨터를 꾸며주고 싶어. 그럼 뭐야? 나의 아들이 주었습니다. 컴퓨터를 나에게. 그럼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컴퓨터를 꾸며주고 싶으면 뭐야? 나의 아들이 나에게 준 컴퓨터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 뜯어다가 문장 제일 앞에 두면 끝이야. Computer my son gave to me. 이러면 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아쉬워? 그럼 여기다가 관계사 하나 써주면 돼. 아쉬우면 얘는 생략 가능해.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생성 원리와 간단하게 만드는 약식 버전도 하나를 알려줬고요. 그럼 이제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볼 때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거는요, 바로 이 구조입니다.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꾸며주면서 해석 자체는요,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예문 하나만 해줄게요. The boys, 아까 했던 거예요. The boys who are swimming.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된 구조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명사 다음에 관계사 나오고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동사하는 소년들이 되겠지. 즉 뭐야? B-I-N-G 뭐뭐 하고 있는, 수영하고 있는 소년들이 되는 거겠죠. 됐어? 됐어? 그래서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 구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는 구조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요, 두 번째로 명사 다음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럼 요 놈이 명사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예문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예를 들면은 the phone which you broke before 뭐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봅시다. 자,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어떤 핸드폰이야? 너는 부러뜨렸다 그 핸드폰을 이전에. 즉, 너가 전에 망가뜨렸던 핸드폰이 되겠죠. 됐어? 조심아. 자, 그럼 얘도 보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당신이 이전에 망가뜨렸던 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구조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야. 명사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2번에서의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아니 굳이 이거 써서 뭐해? 와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해버리면은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해버리면은 주어 동사처럼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생략이 안 돼 얘는. 그지? 주어 동사처럼 볼 수 있으니까 생략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넣어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 다음에 바로 얘가 만약에 주어였다고 쳐봐.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지가 않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도 된다 생각하는 거야. 굳이? 이렇게 생각으로.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어떤 구조가 오냐면은 주어랑 동사가 바로 나오는 구조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해석도 어떻겠어? 그냥 얘만 사라진 거니까 해석도 똑같이 되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잘 보자. 자, 이제 질문. 자, 여기서의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지. 대명사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 무슨 역할일까? 그치? 얘는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짝꿍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주어 역할을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의 관계대명사는 역할이 있겠지. 일단 주어는 아니겠네? 근데 주어일 수도 있어. 그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주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주어 동사가 여기는 주어 동 얘네 둘이 짝꿍이잖아. 그치? 얘네 둘이 짝꿍이거든? 그러면은 여긴가 어딘가에서 짝꿍이 부족하겠지. 그리고 그 부족한 짝꿍을 얘가 해주겠지. 이해돼? 관계 대명사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야? 관계 대명사 다음 주어 동사는 미완성 절이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요? 배우잖아.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동사는 미완성절이다. 그게 왜 그러냐. 외우지 말고 잘 생각해봐. 관계대명사 어떻게 만든 거야? 원래 있던 문장의 단어를 관계대명사로 바꿔갖고 뜯은 거지. 뜯어갖고 앞으로 갖고 온 거지. 잘 생각해봐. 원래 있던 문장에서 단어 자체, 한 단어 자체, 명사 하나를 뜯은 거야. 뜯어다가 앞에다 갖다 놓은 거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뭔가가 하나가 뜯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미완성인 거야. 잘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니까 외우지 마.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 완성, 미완성, 막 관계 부사 다음 완성, 미완성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생성 원리만 알면 돼. 명사를 뜯어온 거야. 명사를 뜯어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그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겠고 나머지 뒤에는 미완성절이겠지. 짝이 하나가 부족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서 전치사 짝 구조는 그대로 뜯어온다 그랬지. 그지? 잘 봐봐. 요건 이제 별개야. 요거는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거야. 더 하우스 다음에, in which she was born이 나왔어. 그지? in which she was born이 나왔어.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해야? 그녀가 태어났던 집이야. 그지? 잘 생각해봐. 관계 대명사가 나왔지. 그 다음에 나오는 뒤의 구조가 완성절일까 미완성절일까 얘는. 얘는 완성절이거든? 왜? 아, 얘도 관계대명사잖아. 그렇지. 그럼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미완성이라며. 그렇지. 볼까? 주어. 오케이. was born 동사. 끝. BPP 수동태. 끝났거든? 그럼 얘 완성이잖아. 그럼 말이 틀리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동사는 미완성절이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게 아니야. 왜? 얘는 역할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냥 역할로 항상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짝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야 얘는? 아,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그럼 얘 역할 했잖아. 그지? 그럼 끝난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역할이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갖고 와야 돼.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역할이 있지, 처음부터. 뭔데?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그래 보니까 얘는 완성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오히려 미완성절이 나오면 그게 틀린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어떻게? The house. The house which she was born in. 그렇지. 이러면은 미완성절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봐봐. 요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의 위치는 지금 현재 역할이 불분명하지. 그러니까 뒤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야. 뒤에서 찾아주니까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이해돼?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다시피 in 위치가 바로 앞으로 끄집어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in 위치 여기서 전치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찾아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성 원리만 알면은 완성, 미완성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사실. 이해됐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관계 부사가 조금 더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 동사하는 명사. 주어 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얘가 생략돼가지고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럼 얘는 생략이 됐잖아. 그럼 여기에는 미완성일까, 완성일까? 똑같지. 얘도 미완성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도 미완성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명사 후치 수식의 1번, 2번, 3번을 다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번 구조가 되겠죠. 4번 구조. 자, 4번 구조는 얘도 싹 다 지우고 갈게요. 알겠죠? 4번 구조 싹 다 지우고 갑니다. 관계대명사가 여러분 사실 개념 자체는 요게 끝이에요. 개념 자체는 요게 끝인데 왜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하냐면은 요게 문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깔끔하게 다 계속 수식 구조를 아느냐 못 아느냐 요거의 싸움인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에 나왔을 때 그거를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개념 자체는 쉬워.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명사 다음에 후즈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동사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목적격이라고 했는데 소유격이라고 고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소유격인 경우에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거야. She went to talk to him. 자, 이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His house. 아니다. We live in his house.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그녀는 그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는 그의 집에 살아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묶어보자 이거야. 관계대명사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힘과 여기에서의 히즈가 의미상으로 똑같지. 그지?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소유격이니까 후즈로 바꿔. 그지? 후즈로 바꾸고 후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후즈 명사 같이 받아. 얘는. 그래서 얘를 어디로 빼? 요 앞으로 빼. 그지? 그리고 요 전체를 어디다 갖다 놔? 힘 뒤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지? 그럼 문장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She wants to talk to him whose house we live in.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문장은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져. 이 whose 명사 부분은. 왜냐면은 잘 봐봐. 이 whose 명사 부분이 왜 해석하기 까다롭냐면요. 한국말로 한번 해봐. 어려워. 자, 그녀는 그와 대화를 하고 싶고요. 우리는 그의 집에서 살거든요. 그럼 이걸 수식구조로 만들기 되게 어려워. 깐깐하고.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는, 아니지, 그녀는 우리가 그의 집에 살고 있는 그와 대화를 하고 싶다? 좀 애매하게 돼. 한국말로.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두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한 문장으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번역하지 말고요. 그냥 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냥 그녀는 그와 대화를 하고 싶고 우리는 그의 집에서 산다. 그냥 이 두 개의 문장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한국 문장으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쉬러 가지 말고, 히로 가자. 더러워. 이 whose son lives with me will visit us soon.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He whose son lives with me will visit us soon. 자, 이 문장 해석 가능합니까? He whose son lives with me will visit us soon. 자, 봅시다.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자,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자, 일단 주어가 he고요. 그 다음 동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whose son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이렇게 아마 꾸며줄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까지가 아마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럼 뭐야? Will visit us니까 우리를 방문할 거야 곧. 그는 우리 방문할 거야 곧. 이러한 말이고요. 그지? 그럼 꾸며주는 구조를 볼까? 그의 아들은 삽니다. 나랑 같이. 즉 나랑 어떤 애랑 같이 살아. 같이 사는데 그의 아빠가 곧 도착을 한다는 거야. 우리 집에.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인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한국말로 한 문장으로 만들기는.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요 놈을 따로 뜯어가지고 문장 자체를 그냥 따로 이해를 하는 게 낫다는 거지. 뭔데? 그의 아들은 나랑 같이 살고 있고 그는 우리를 곧 방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오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야. 이거를 굳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아빠가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곧 이렇게 굳이 한국말로 한 문장으로 번역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해석하시면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어? 조지 마.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해서 제 그 뭐야 열과 성의를 다해서 관계대명사를 알려주고 이 재밌는 관계대명사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이 중요하고 이 저기 뭐야 엄청 되게 그러한 저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나와, 그지? 굉장히 중요해. 조지 마. 알았어? 졸리긴 하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지? 아침에 몇 시야? 거의 우리 9시 50분에 수업하려면은 여러분들 몇 시에 와야 돼? 보통 못해도 한 저기 뭐야. 못해도 8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일단 아침밥을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방학인데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 여기까지 턱 와가지고 이역 말리기를 와가지고 막 꼬박꼬박 졸면서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앉아가지고 늦지 않고 수업을 듣는 거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박수 쳐야 돼. 그지? 그래. 박수 쳤는데 그래 그럼 난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도 해요.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너무 고전적인 문제긴 하지만. 근데 what이라고 하는 게 문장에서 밑줄이 거져 있으면은요, 이거 어법 문제로 딱 나왔다고 치잖아. 그러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개 이득 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이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왜인지를 알려줄게요. 일단, 관계대명사 what은요, 관계대명사 what은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역할이
두 개입니다. 문장 내에서 역할이 두 개인 놈이 관계되면서 what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내에서 역할이 두 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근데 관계되면서 what을 배우다 보면은 이런 말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 들어봤냐면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그래서 what은 something which로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지? something that 또는 something which로 바꾸면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문장 내에서 역할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문장 내에서 역할이 두 개야. 얘는 이제 대명사잖아. 그지? 얘는 그럼 명사거든? 그럼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자,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동격의 역할을 합니다. 주, 탄목, 전목, 주보, 목보, 동격.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여러분들 가르치니까 줄줄줄 아는 거야. 자, 근데 이거의 역할이 두 개래. 그렇단 소리는 주어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지?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주어와 목적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다시 또 주격 보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주격 보어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총 몇 가지의 쌍이 나올까? 수학 질문입니다. 수학. 총 몇 가지의 쌍이 나올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뽑았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요. 어? 6파이? 파이가 나와? 여기에서? 6파이 2? 오, 그건 난 처음 듣는데? 6파이 2? 어, 그래요? 이거 아니야? 6P2 아니면 6C2 아니야?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나 수...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제가 못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학을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많이 가요. 근데 어쨌든 6의 제곱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6, 6에 36, 36까지의 콤비네이션이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문장 내에서 역할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러면 이제부터 실전적으로 what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일단은 역할이 두 개고요. 간단하게는요. 겉이라고 해석을 해요. 일단은 초반에는. 그냥 겉, 그것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요.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것이란 말을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예문이 이렇게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I went what you went. 자, 이것과 그 다음에 I am afraid of what you have.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I am not what I was.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We made you what she wants you to be. 자, 이렇게 네 문장을 적었거든요. I want what you want. I'm afraid of what you have. I'm not what I was. We made you what she wants you to be. 요거를 그러면은 아니 상관없겠다.
얘도 과거형으로 그냥 써주자.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실전적으로 한번 해석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문장 내에서 what이 나왔어. 문장 내에서 what이 나왔는데 얘가 의문문이 아니야. 그지? 그런 경우에 한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주어가 있고요. want라는 타동사가 있죠. 뭐가 부족해? 목적어가 없지. 그지? 그래서 what이 역할,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what은 역할이 두 개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what을 두 개로 나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what의 역할을 하나 더 찾아주면 돼. 그래서 다시 you라는 주어가 나오고요. wan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지? 그럼 what이 역할 두 개를 했으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지. 나는 원해요, 그것을. 그것이 뭔데? 너가 원해요, 그것을. 즉, 뭐야? 너가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what이 조금 해석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이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굳이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고 그냥 너가 원하는 것 이렇게 빠르게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면. 됐죠?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뭐야? 타동사의 목적어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갑니다. 자, 나는요. 두려워해요. 무엇을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what이 온 거지. 그지? 그럼 이제 뒤에서 what 하나 더 찾아줄까? 너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됐죠? 역할 두 개를 다 받았지. 무슨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받았지. 문법적으로 맞는 거야. 해석해볼까?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그게 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돼? 나는 너가 가진 것이 두려워. 뭐 예를 들면 you have in your pocket 이런 뭐야? 나 지금 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그거 좀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가 되겠지. 그지? 다음. 주어. am not. 동사고요. 비동사니까 하나는 뭐가 되겠어? 보어가 되겠지. 이 비동사에. 그지? 따라와! 자, 그 다음. I 주어. was 동사. 비동사에 보어가 되겠지. 즉, 주격 보어와 주격 보어의 역할 둘 다 하고 있으니까 was은 문법적으로 맞겠죠. 그지? 해석해볼까? 나는 그것이 아니래. 그것이 뭔데? 나였었어, 그게. 즉, 뭐야?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라는 말이 되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나였었던 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 이해됐지? 요거. 즉, 주격보호와 주격보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가볼까? 자,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뭐로 만들었어? 그것으로 만든 거죠. 목적보호네. 그지? 근데 그것은 뭐야? 그녀는 원해. 너가 되기를. 뭐가 되기를? 이 비동사의 보호 역할이 됐죠. 이해돼? 그럼 역할 두 개. 메이드의 목적 보호와 저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받았으니까 역할 두 개가 맞네? 문법적으로 맞고 한번 해석해볼까? 우리는 당신을 그것으로 만들었어. 그것은 뭔데? 그녀가 너가 되기를 원하는 그걸로 만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 아니면 사겨. 뭐든. 연인 관계야. 그지? 근데 남자애가 아우 기집애 같아. 막 맨날 벌레면 이러고 막 난리가 나. 어? 벌레만 보면 막 난리야. 막 손 끼치고 막 그래. 어? 근데 여자도 깍 이러고 남자도 깍 이러면 누구 하나 잡을 수가 없잖아. 결혼했잖아. 그러면은 결혼했는데 집에 거미가 들어왔어. 거미가 들어오면 이 거미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 거미 집에 들어오면은 그 죽이지 마세요. 거미는 약간 그 미신인데 거미는 약간 손님이 돼요. 손님이어가지고 죽이지 말고 이렇게 잘 보내면 된대요. 아무튼 거미가 들어오는데 누구 하나는 이제 갖고 즉 거미를 이게 놔줘야 될 거 아니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깍 나 못 만져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이제 아 이 저놈의 새끼 저거 응? 남자 놈의 새끼가 저 응? 곤충도 하나 거미도 하나 못 만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의뢰를 했어. 어떻게 의뢰했어? 내 남편 좀 용감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디 단체에 딱 간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뭐 해병대 캠프 뭐 이런 데 있잖아. 해병대 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우리 남편 좀 조금 용감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편 데리고 오세요. 알겠어. 딱 해가지고. 맨날, 이런 거 하고, 막, 곤충 잡는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지? 막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막 애가 막 눈빛 달렸어. 딱 이러면서 왔어. 딱 와가지고, 딱. 아내한테, 거미 어딨어. 이렇게 딱 바로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지. We made you. 우리는 당신을 만들었어. 그것으로. 그게 만든 건 뭔데?
그녀가 너가 되기를 원하는 그걸로 우리는 널 만들어준 거지. You are brave now. 너 이제 용감해. 오케이. Okay. You can kill the spider. 너 이제 그 스파이더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 되는 거지. 그지? 별거 다 하죠. 막 스파이더 죽이려고 무슨 통나무 이런 거 갖고. 그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스파이더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왓이라고 하는 놈은 문장 내에서 역할을 두 개를 다 갖는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럼 이제 왜 여기에 대시나 위치 같은 게 오면 안 되는지도 알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왜? 만약에 여기 위치가 온다. 그럼 위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는. 그지? 왜? 만약에 위치 유 원트를 했어. 그러면 위치라는 놈은 원트의 목적어가 될 수 있지만 뭐가 없어? 앞에 있는 원트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what을 물어보는 문제가 딱 나왔다. what에 밑줄 거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로 쪼개. 두 개로 쪼개갖고 앞에서 하나 끌어오고 뒤에서 하나 끌어와서 짝을 다 맞추면 된다고. 자, 하나 더 가볼까? 예를 들면은 대문자를 저 문장 처음이니까 will make you craz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What made me crazy will make you crazy too. 무슨 뜻일까? 자, what? 물음표 아니지? 그지? 두 개로 쪼개. 자, 첫 번째 역할 뭘까? 문장 제일 처음 나왔잖아. 뭐겠어? 주어겠지. 그지? 문장 제일 처음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보려고 하니까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그지? 그럼 얘 역할은 뭐야? 주어겠지. 그지?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얘의 주어까지도 찾아줘야겠지. 아, 얘의 동사까지도 찾아줘야겠지. 짝꿍이니까. 그럼 보자 이거야. mak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me 나왔고 crazy라는 목적 보어가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will make라는 동사가 요 주어랑 맞겠네. 이해돼? 그리고 mak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you가 오고 다시 crazy 목적 보어가 오고 to는 부사로서 왔지. 이해됐어? 그럼 얘 역할은 주어 역할을 한 거지. 됐습니까? 해석 어떻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것. 그것이 만들 것입니다. 당신도 미치게끔. 즉, 쟤 때문에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 예를 들면 그거야.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나를 엄청 괴롭혔어. 선생님이야. 중학교 1학년 애가 엄청 괴롭혔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나이를 먹고 중학교 2로 넘어가. 중학교 2로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야, 나 걔 담당하는데 나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잖아. 걔, 너도 돌아버리면 안 될걸?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긴 했는데 아무튼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것이 너도 미치게 만들 거야. 이런 뜻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얘도 역시나 역할 주어 두 개를 받았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what은 사실은 이게 끝이야. what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what까지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책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 보고 다시 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해가지고 몇 개 빼먹은 게 좀 있어가지고 보고 조금만 다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좀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갖고 지금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를 배웠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명사후치수식으로 다시 넘어가서 네 번째에 뭐가 있었냐면은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 명사 다음에 형용사 구가 꾸며주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 요 두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3번 관계사절에서 나온 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요 놈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그 관계대명사를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잘 생각해봐. 그런 말을 안 했거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다는 얘기를 안 했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요놈을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 그지? 왜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We need a dog. She. 다음에 which she thinks. 다음에 is nice to her.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어보단 더더욱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잘 보자 이거야. 잘 보자. 자, 우리는요 필요해요. 그 개가 필요하죠. 그 개는 어떤 개냐면은 요렇게가 요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거 해석은 할수 있을 거예요. 그녀 생각에 그녀에게 굉장히 친절한 그 개를 우리는 지금 좀 필요로 해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문장 이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봐. 얘 생략 가능해요, 안 해요? 얘 생략 가능하거든요? 잘 봐봐. 얘 주어죠. 그지? think, 동사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어?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지. 그렇단 소리는 얘는 역할이 뭐야? 이 비동사의 주어죠. 그지? 그래서 그녀가 생각합니다. 그 개가 나이스하다고. 누구에게? 그녀에게죠. 그지? 맞아? 여기까지? 이상할 거 없죠? 잘 생각해봐. 이 지문을 봤을 때 대부분의 문법책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요 she thinks를 삽입구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삽입구라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삽입됐다라고 하면은, 얘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지. 그지? 없어도 되면은,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야? 못 가능한 거야? 얘는 생략이 안 되지. 왜? 주격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생략이 되거든? 그렇다는 소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되기는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안 되는지만 알면 돼. 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버리면은 얘를 뭐로 착각해? 만약에 얘가 주어야. 그럼 얘를 동사로 착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거라고. 얘는 못 지워. 그지? 근데 얘 다음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러면은 얘 다음에 바로 얘가 동사라는 판단을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를 없애줄 수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얘도.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나서 주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해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은 그놈은 헷갈리니까 생략이 안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거 하나 체크해 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거를 배워봤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게 바로 요네 번, 다섯 번째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이 구조는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구조에서 이 동사가 하필이면은 비동사인 경우에 요놈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자.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생략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얘도 잘 생각해봐. 얘도 생략을 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생략한다라는 거지. 즉, 얘를 생략하더라도 동사로 헷갈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잘 생각해보자. 비동사가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단순형에서 비동사 나올 수 있죠. 그지? 두 번째 또 뭐도 있어요? 진행형에서도 비동사 나오지. B-I-N-G. 그지? 그럼 얘는 일단은, 얘 단순형에서는 비동사 바로 나올 수 있고요. 진행형에서는 B 플러스 ING 나올 수 있죠. 그죠? 또 비동사 나오는 게 뭐 있지? 수동형에서도 B, PP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비동사로 나오고 시작하는 거는 요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혼합형으로 해서 진행형과 수동형을 합친다고 하면은 어쨌든 진행형으로 보시는 거고, 수동형이나. 어쨌든 요 세 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지? 그지?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만약에 단순형 같은 경우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니까 당연히 보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요 놈이 생략된다라고 보면은, 그지? 요 놈이 생략된다라고 보면은, 요 놈 자체가 명사인 경우에는 조금 이상해져. 왜? 명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는 꼴이 되거든? 그러니까 명사일 때는 잘 안 써. 그럼 뭐일 때 많이 쓰일까? 형용사나 분사일 때 보통 많이 쓰일 거야. 왜? 주어 다음에 바로 또 주어, 그러니까 또 명사가 나와버리면 얘네들 해석이 이상해버리는데, 주어 다음에 바로 형용사나 분사가 나오면은, 얘는 동사 아니네, 꾸며주겠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든다고.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비동사가 사라지지. 그지? 비동사가 사라지면은 ing만 남게 되지. ing는 동사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온다?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 헷갈릴 리가 없겠지. 마찬가지야. 비동사 사라지고 pp가 되면은 얘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법성 판단평가에 많이 나오긴 해. 근데 어쨌든 얘네 양놈들 입장에서는 명사 쓰고 pp 나오지. 그럼 얘네들도 이거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얘네 입장에서. 왜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다음 주격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된다는 거야? ing 구조가 나오거나 pp 구조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구조? 형용사 분사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은 ing 먼저 한번 가봅시다. ing. 그러면은 ing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일단은 먼저 예문을 보여주고 할게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The boys swimming in the pond lake OUS인데. 자, dangerous. 자, 이렇게 나와서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주어고요. 바로 동사를 찾으려는데 ing가 나왔지. 그럼 ing는 동사가 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 상태에서 ing는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는 또는 하는 중인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거의 맞아요. 왜? being에서 보통 나온 거니까.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being는 진행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연못에서 수영 중인 아이들은 look dangerous니까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지? 자, 그 다음. 사실은 요 놈이 조금 문법적 판단 포인트에서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인지 알려줄게요. 자, 일단 해석은요. 뭐뭐 된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지? 이제 한번 보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아까 했던 걸로 가볼까요? Computer broken by my son is needs
repairing now.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요. 컴퓨터야. 근데 컴퓨터인데 잘 봐봐. 이게 왜 어려운지 알려줄게요. 자, 컴퓨터인데 이 브로큰을 보는 순간, 브로큰을 보는 순간, 사실은 얘는 PP형이라는 게 알고 있죠. 왜? 과거형은 broke잖아. 그러니까 PP형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알 수 있어. 그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들에 의해서 망가진 컴퓨터는 뭐 할 필요가 있다? 리페어 될 필요가 있는 거야. Now, 지금 당장. 왜? I need it right now.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함이 들 거야. 니드라는 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네? 니드는 ing를 목적으로 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물론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두지 않은 고급 문법이긴 하지만 need라는 놈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으면 뭐뭐 될 필요가 있다라는 수동 해석이 돼요. 수동 해석이 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긴 하는데 굳이 제가 뭐 이거를 따로 파트를 해가지고 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이거의 문법 문제로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need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수동 해석. 근데 어쨌든 요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뭐가 좋을까? 네. table. 아, 여기서 사실은 덜을 붙여 주는 게 좋은데. 그죠? 정관사. The table fit on the living room was made of, 예를 들면은, steel. 자, 이런 문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의심이 들어.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얘는 확실히 PP잖아. 그거 어렵지 않다고, 동사가 아니야. 근데 얘는 테이블 다음에 푸시라는 동사가 나온다고, 보통. 그지? 그럼 얘를 동사로 착각하기가 쉬워. 근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거실 위에 놓여진 테이블은 만들어졌습니다.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철제입니다. 이러한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놈이 즉 여기에 나오는 놈이 PP인지 또는 동사의 과거형인지를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요 놈이 문법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의 해석을 굉장히 괴롭히기도 합니다. 즉,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PP가 나오는지 아니면 얘가 PP인지 동사의 과거형인지를 판단을 빠르게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물론 외국 애들은 이걸 헷갈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왜? 우리랑 보는 입장이 좀 달라서 그래. 근데 우리도 그 부분을 배우긴 했어요. 힌트가 있어. 무슨 힌트? 자, 봐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일단은 수동태가 온다라는 건 동사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수동태가 온대.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겠지? 그지? 여기까지 오지. 자, 그럼 타동사야. 근데 타동사란 말이야.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지금 안 받았지. put 다음에 원래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안 받았어? 그러면 우린 빠르게 아 얘가 PP인갑다 라고 빠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왔는데 목적어 안 받았어? 얘는 PP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 둘을 파악을 해주면 돼. 외국인 입장에서는 편해. 왜? 얘네들은 그냥 당연히 언어 구조가 그렇거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바로 안 나왔어? PP인가 보네. 바로 얘네들 온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따져봐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테이블 풀 언더 리빙 룸 딱 나오자마자 그냥 여기 이렇게 되겠네. 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어렵게 갑니다. 예를 들면은 The servant called friends
are hired. Hired. Were hired 들어봅시다. Were hired. When I was young.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servants called friends were hired when I was young.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러면은, 자, servant라는 거는 하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S부터 쓰니까 하인들이거든요. 자, 그럼 보자. 자, 얘가 주어지. 동사는 뭐야? were hired가 동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왜 어려운지가 나오게 되겠지. 왜? 우리가 보통 이 문장은 짧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 복잡하게 나왔다라고 치면은 servant 다음에 called라는 놈이 얘는 동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왜? 목적어를 받았으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동사가 또 나왔네? 이런 문장이 돼버린다고.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 왜? call이라는 동사는 뭐도 있어? 3형식 목적어를 하나 받을 수도 있지만 4형식 에게 을를 불러다 주자라는 뜻도 있고요. 5형식으로 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얘를 만약에 PP로 본다면 요놈은 뭐가 되겠어? 목적 보어가 되겠지. 즉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하인들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어떤 그 왕자님 공주님이 있어. 그리고 막 하인들이 막 여러 명 있어. 근데 그 왕자님 공주님이 그 저기 뭐야 하인들을 뭐라고 불러? 어이 친구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하인들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하인들이 고용이 된 거야.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부터 고용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동고동락을 함께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 PP 구조를 조금 중요시할 필요가 있고. 그지? 힌트는 뭐야?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에 빠르게 PP라고 알고 꾸며주는 구조로 해서 해석은 뭐뭐 된이라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다음. 이제 4번 했고요. 이제 뭐 남았어? 5번 남았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형용사 구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짝이 나오는 구조가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무슨 구조가 있냐면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 봅시다. 여기서는요. The vase looks nice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The vase is full of flowers.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적읍시다. The vase looks nice. The vase is full of flowers.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다시 이제 똑같이 가는 거야. 요놈 똑같으니까 뭐로 바꿔줘? 위치로 바꿔주고요. 그지? 그 다음에 문장 앞에 있으니까 이놈 자체를 어디다가 놔? 베이스 뒤에다 놓죠. 그지? 그 상태에서 관계대명사 위치 플러스 비동사 지워주네요. 최종적으로 뭐만 남아? The vase full of flowers. 그 다음에 looks nice. 이런 문장이 되죠. 그지? 맞아? 자, 그럼 보는 거야. 구조가 어떻게 돼?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지. 즉, 꽃으로 가득 찬 꽃병이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용사랑 전치사 목적어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가득 찬. 근데 요놈만 하나 꾸며주기에는 요놈 하나만 꾸며주기엔 차라리 그럴 거면 앞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하나 더. I made a man. 이런 문장이 있고요. The man is ready to fight.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뭐야?
나는 필요합니다. 한 남자가. 근데 그 남자는 뭐야? 준비가 되어 있어.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지? 맞아?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man 똑같고요. 뭐로 바꿔줘? who로 바꿔주겠지? 주격이니까. 그냥 관계자 주격 플러스 비동사 없어지네. 뭐만 남어? ready to 부정사만 남지. 최종적으로 문장 어떻게 돼? I need a man, 다음에, ready to fight. 자, 이 문장이 되겠지. 그럼 뭐야? 나는 싸울 준비가 된 한 남자를 원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ready라는 게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준비된 남자라고 해도 되는데, 뒤에 뭔가가 붙었잖아. 그런 경우에는 뒤로 빼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즉,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짧은 것만 명사를 앞에서만 꾸며준다고. 그지? 근데 요 놈이 뭔가 더 많은 수식어구를 갖고 있으면은 뒤로 뺀다고. 왜? 영어는 항상 뒤로 보내잖아, 긴 것들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ng와 pp 꾸며주는 경우, 그 다음에 형용사 구가 꾸며주는 건데, 형용사 구는 형용사 전치사 짝꿍과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빨리 알아내기가 어려울 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거적으로 많이 외우잖아. Be ready to 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Be able to 부정사. 뭐뭐 할 수 있다.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다. Be reluctant to 부정사. 마지못해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그지? 머리 돌아가고 있어야 돼. 지금 팽글팽글 돌아가야 돼. 알지? 자,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Be 띠리링 to 부정사. 뭐 있지 또? 그래서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 등등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명사 다음에 형용사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어, 진짜? 어?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뭐가 남았어? 이제 빨간 책 보면서 복습해야겠죠. 그죠? 빨간색 보면서 복습을 하는데요. 뭐 사실상 빨간색을 본다라기보다는 이 PPT 보면서 예문만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넘어갑시다. 자, 이게 잘 나오나 모르겠네. 좀 최대한 하고. 그리고 약간 불을 끄고 제가 조금 까매지는 한이 있더라도 불을 조금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명사 다음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나 대신하고 동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동사하는 명사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한 소년을 선호해. 근데 어떤 소년이야? 캔 스윔이니까 수영할 수 있는 소년을 선호한다. 그지? 예를 들면은, 야, 나 요번에 바닷가 놀러 갈 건데 같이 놀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 야, 나 이렇게 했어. 근데 어떻게 얘기해? 아, free for the man. 그 다음에, who can swim? 이렇게 했어. 그럼 뭐야? 야, 수영할 수 있는 놈만 와. 이거지. 야, 우리는 남자야. 야, 구면조끼 없어. 우리는 무조건 간다. 맨몸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놀러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죽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 그 수영 잘 해도, 수영을 잘 하더라도 물놀이 할 때는 안전장치를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진짜야,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해. 왜냐면은, 수영을 잘 해도, 우리가 말하는 계곡에 놀러 갔어. 계곡에 놀러 갔는데, 애들 막 이렇게 막 잠수해서 막 놀려고 막 들어갔어. 근데 수풀에 막 손이 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수영 잘하는 거랑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그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놀이 갈 때 반드시 구명조끼라든가 아니면은 뭐 끌고 가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면은 허리에 노끈이라도 묶고 놀아. 알았지? 허리에 노끈 묶은 다음에 누구한테 하면은 아빠 노끈 묶어. 아빠랑 노끈 묶고 한 10m짜리 노끈 사가지고 아빠한테 묶고 나한테 묶어 차라리.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이렇게 끈지면 되잖아.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이제 끌려갈 수 있어. 그럼 위험해. 알았지? 근데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뭐 아빠 끌려가시면 뭐 알아서 구하시겠지, 그지? 그건 믿자, 그거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위험해 정말, 그렇지?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그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게 인명 구조원 알아요? 그 이제 뭐 이제 수영장 가면은 맨날 이렇게 저 위에서 막 맨날 폼 잡으면서 맨날 몸 좋고 폼 잡으면서 맨날 이렇게 막 모자 이렇게 써가지고 보이지도 않잖아 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는지 아닌지 맨날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 게다가 뭐 하면은 삐 해가지고 막 나오세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예요, 제가. 내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야. 그래서
걔네들 이제 물속에 맨날 담궈놓고 나오지 마 이러고 맨날 이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자 딱 쓰고놓고 멋있게 딱 모자 써놓고 그 사람들 가르쳐 되게 무섭게 가르쳐 그때는. 그리고 그 수영장이 밑에 깊이가 5m야. 수영장 깊이가 5m야. 그러면 가가지고 물건 하나 딱 떨어뜨린 다음에 야 주워와 이러면 애들이 막 잠수해서 막 주워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식들 비켜봐 하면서 내가 딱 가가지고 딱 주워. 이게 왜 못해 막 이러고 막 품잡고 막 그런 애거든요. 뭐하다 그 얘기 나왔지? 아무튼 물놀이 조심해 알지? 아무튼 그런 강사여도 제가 이제 라이프 가드를 가르치는 강사여도 저도 물놀이 할 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그리고 그거 있어. 누군가가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살려주지 마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야. 진짜야. 살려주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살려주지 않는다는 기준이 내가 직접 가서 살리면은 절대 안 돼. 그럼 같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있는 페트병 같은 거 있지. 그거 잠궈갖고 계속 던져줘야 돼. 계속. 그거 갖다가. 아니면 뭐 줄을 던져두든지.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교육이야. 알지? 그러니까 절대 뛰어들지 마세요. 뛰어들면은 아이가 이렇게 내가 수영을 할수 있는 남자야. 그리고 아이를 구해주려고 해도 아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 힘이 엄청 돼가지고 못 구한대, 성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뭔가를 던져줘야 돼. 뜨는 것들. 뜨는 것들 던져주고, 그다음 뭐 해? 어른들한테 빨리 여기 누구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돼. 알지? 절대 뛰어들지 마세요. 절대. 뛰어드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애들이나 다 멋있게 딱 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조심하세요 딱 해가지고 한번 살린 적도 있었어 사실. 꼬맹이 꼬맹이 요만하네. 그만. 그 살린 것도 저기 뭐야 내가 힘들이지도 않았고요. 애가 둥둥 떠 있길래 뭐야 하면서 이렇게 머리 끄집어와가지고 보니까 애가 정신이 놓고 있더라고. 아 진짜야 근데 이거 위험했어.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 그래갖고 뭐지? 건드렸는데 애가 노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건져왔어. 그러니까 애가 의식이 없어. 그래서 저기 뭐야 119 신고하고 119 신고하고 욕을 했지. 욕 하니까 이게 몇번 하니까 칵 하면서 이제 물다 뱉어내면서 막 토하고 그러면서 막 애가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데 사람을 살렸다라는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제가. 근데 진짜 사람 살린 거잖아. 진짜야? 그거 살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머리 끄집어놓고 이렇게 살렸긴 했지만 아무튼 아휴 그런 날이 이게 여러분 물놀이 조심해 아무튼 알았지?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죠. 그래서 소년들이야. 어떤 소년들이냐면은 그녀가 부르는 소년들이지. 뭐라고? 친구들이라고. 그 소년들은 사실은 그녀의 servant니까 하인들이다. 유형이지.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이 집에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그녀는 전에 살았었어요. 즉, 그녀가 전에 살았던 그 집을 나는 지금 머물고 있어요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지? 다음! 자, Book I got to you 해서 너에게 내가 준 책.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지? 다음. 관계 부사. 이거는 제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할 거고요. 이제 후주 명사 갑니다. 자, 후주 명사. 자,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해석하라 그랬어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해석하라 그랬고, The lady whose son is staying in my house. Where visitors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야? The lady는 우리를 방문할 것입니다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그 레이디의 아들이 내 집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로 하세요. 그다음에 I want to talk to man whose house I want to buy. 무슨 뜻이야?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그 남자랑. 그 남자의 집 내가 사길 원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문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ing, pp 그리고 형용사, 전치사 그리고 짝꿍이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the girl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ing지. 그럼 꾸며주는 거야.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즉 singing on the stage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여자는요. my girlfriend 내 여자친구야. 야야 쟤내 여자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that's bullshit 굳이 부러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it's true bro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막 둘이 싸우고 그지? 그런 짓 많이 하는데 남자들끼리는 저기 이제 TV 보다가 남자끼리 친구들끼리 놀러가지고 TV나 컴퓨터 보다가 막 못생긴 애 나왔어 야, 네 여친이다 이러고 예쁜 애 야, 쟤내 여자친구다 이러고 맨날 놀고 그죠? 저만 쓰레기예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The people 그다음에 자, 이 people 다음에 invited라는 동사가 나왔지. invited는 초대받은
초대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안 나왔네? 그럼 빠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PP라고 생각하면서 초대된으로 해석한다고. 이해됐어? 그럼 파티에 초대된 그 사람들은 look happy. 아, sad. 죄송합니다. 슬퍼 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에 basket. 바구니야. full of flowers니까 뭐야? 꽃으로 가득 찬 바구니. 그것들은 on my desk. 내 데스크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계속적 용법인데요. 사실상 계속적 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문장이 가고 나서 콤마가 찍히고 그 다음에 보통 which 또는 who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which 또는 who라는 놈이 나오고요. 요놈 자체가 앞에 있는 무언가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무언가를 꾸며주는 건데 보통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 투부정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동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절 전체를 꾸며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꾸며줄 때는, 즉 아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명사만 꾸며줬잖아요. 그치? 특정한 명사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예를 들면 I want to marry him 이랬어. 그럼 나는 그와 결혼하고 싶다지. 난 컴마 찍고 which is very challeng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뭐야? 나는 그와 결혼하고 싶어. 컴마 찍고 그것은 매우 challenging해. 뭔가 이렇게 좀 도전적이고 굉장히 힘든 일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힘든 일일 거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야? 그와 결혼하는 걸 나타내는 거겠지. 이해돼? 그런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계속적 용법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뭐 투부정사나 ing나 절 전체 이런 것들을 꾸며줄 때 보통 컴마 찍고 위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컴마 찍고 위치는 계속적 용법으로서 제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건 확실히 알아두세요. 컴마 찍고 위치 또는 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동사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지? 그러면 동사 나온다는 건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고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건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어쨌든 해석은 어떻게 해?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다음 얘는요. 근데 그것이 약간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데는 사실은 그러나라는 느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라는 느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근데 그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끊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건 이렇게. 이해됐죠?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은 I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걸로 바로 합시다. 여기 있는 걸로. 자, 그러면은 The chief made this rule. 그러면은 그 대장님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a rule, 규칙으로 만든 거죠. 여기서는 관사 어를 하나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위치가 나왔어. 그러면은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초래했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이니까 뭐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뭐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here were a few passengers who were saved from the shipwreck. Shipwreck은요 이게 난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난파로부터 구출된 몇 명의 패신저들. 근데 몇 명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요. 패신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패신저들은 난파선에서 구조가 되었어요. 라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잠깐 보자 이거야. 자, 얘는 여기가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죠. 그죠? 그러면은 패신저들이 어떤 패신저들이냐면 예를 들면 선원이 100명이 있었어. 100명이 있었는데 구조된 패신저들이 얼마 없는 거지.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구조가 전원이 구조된 거 아닌 거지. 그지? 근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원래 패신저가 얼마 없었어. 원래 거의 없었어. 한 두 명 막 이랬어 원래. 원래 없었는데 근데 걔네들은 다 구조가 됐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왜? 그런데 그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선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구조됐어요. 여기는 뭐야? 구조된 선원들이 얼마 없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도 존재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실전적인 해석은 근데 그건, 근데 그것은, 또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이랬죠? 자, 다음입니다. 관계대명사 왓이죠? 관계대명사 왓은 뭐라고? 역할이 두 개라고 했어요. 그지? 역할이 두 개. 그럼 여기도 한번 봅시다. What matters to you matters to me 라고 하면은 주어줘 역할 하겠지. 그것은 중요합니다. 너에게.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나에게. 즉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해.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 I don't care about. 그럼 about의 목적으로 하나? You think의 목적으로 하나. 그지? 그럼 뭐야? 너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She doesn't have what you need.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그게 뭔데? 너가 필요한 그것을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y call me what I want. 그들은 부릅니다. 나를 뭐라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부릅니다. 즉, 얘들아 나 공주님이라고 불러줘. 그래, 알았어, 공주님. 이래서 불러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불러준다. 오케이? 다음입니다. 자, 다음 문장들을 분석해보자 라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The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used in art and literature. 자, 이런 문장인데요. 한번 해석이 될까 볼까요? 한번만 해석해 볼래요? 쭉. A god called Muni was defeated by a rival god called Dromodiner in a terrible battle. 세 번째, the main purpose of food level is to inform you what is inside the food you are purchasing. 자, 해석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볼까? 자, 자연 세상은요, 자연 세계는요, 제공합니다. 뭐를요? 풍부한 소스를. 뭐에? 상징의 풍부한 소스들을 제공해 줍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유주드는 뭘까?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수식 구조겠죠. 즉 심볼즈를 꾸며줍니다. 그러면은 PP 후치 수식이니까 뭐야? 당연히 PP니까 목적 없는 거고. 그지? PP 후치 수식이 뭐뭐 되니 지금 사용된 어디에서? 아트나 문학에서 예술이나 문학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심볼들의 아주 풍부한 자원들을 원천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지? 두 번째입니다. 자, 주어가 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콜드라고 볼 수 있을까? 없겠지. 그지? 얘는 PP로 봐야겠지. 불리는. 즉, 머니라고 불리는 가시. BPP. 무찌름 당했으니까 패배했다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한 라이벌 신에 의해서.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야? 다시 또 PP 후치 수식이지. 뭐라고 불리는? 드로머니너. 라고 불리는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전투에서. 됐죠? 그 다음. 자, 메인 목적이야. 뭐의 메인 목적? 푸드라벨. 푸드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에 라벨 붙이는 거. 그거 있잖아요. 뭐, 그 영양성분표 이런 거. 그거의 목적, 메인 목적은 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지. 얘 해석 어떻게 해? 가장 일반적인 해석?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뭐야? 음식 라벨의 메인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inform,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에게 을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what,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것은 뭔데? 동사니까 주어겠지. 그지? 그럼 그것은 존재한다는 거야. 어디에? inside, 안에. 어디 안에? food 안에. 음식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어떤 음식이야? 다시 또 주어 동사가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뭐야? 너가 구매하고 있는 중인 음식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마지막 문장은 분석하려면은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일단은 간단하게는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책을 보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잠깐 끊었다가 할까? 아니야, 잠깐만. 어디 갔지? 잠깐만.